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한국어 문법을 공부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네. 초급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문법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1,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선생님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같이 정리 한번 합니다. 네. 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한국어 문법 초급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바로 선생님 많이 말해요. 여러분도 이미 알아요, 선생님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요, 어요 먼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다예요. 여러분, 가다 동사 어디에서 봐요? 맞아요. 가다, 먹다, 자다 동사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이거 몰라요 하면 사전을 찾습니다. 가다, 먹다, 읽다 사전을 찾아요. 그러면 아, 알아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 말할 때 가다 말해요? 아니요. 말할 때 가다 말하지 않아요. 말할 때는 가요 말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요 알고 있어야 해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이야기해요, 듣기 시험에도 요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봅시다. 자, 가다입니다. 가다예요. 자, 가다에 다 안녕이에요. 가요인데 가요, 아요, 빨리. 그래서 아요, 가요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모두 알아요. 맞아요? 네. 가다, 가요. 자, 자다. 다 안녕. 자다 사전에서 찾아요. 말해요. 자다 아니요. 말해요. 자다 다 안녕. 자요. 자요 말하지요. 자, 가다, 가요, 자다, 자요. 그래서 한국어 동사입니다. 동사에 여기에 아 있어요. 아 있으면 아요 되지요. 자, 그러면 놀다입니다. 놀다 친구 같이 놀아요. 자, 놀다 다 안녕. 네, 놀아요 이렇게 되지요. 놀아요. 자, 오다. 가다 아니요. 이제 옵니다. 오다 다 안녕. 와요인데 와요 빨리 하면 와요 이렇게 되지요. 와요. 자, 놀다 맞아요. 놀아요. 자다 자요. 자, 여러분 괜찮지요? 놀아요, 자요 말해요. 말할 때 놀아요, 자요 씁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 여기에 아 있어요. 오 있어요. 그러면 아요. 괜찮지요? 네. 자,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오다 보다. 오다 보다는 오아요. 오니까 여기 오 있습니다. 아요인데 빨리 해요. 그래서 와요. 그리고 봐요. 이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와 아 있어요. 그러면 아요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알지요? 자, 먹다. 오, 아, 아니에요. 먹다 여기 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녕. 말해요. 먹어요. 말해요. 먹어요. 자, 읽다. 책을 읽다. 읽다 다 안녕.
그리고 어요 되지요. 발음은 읽어요. 읽어요. 이렇게 되지요. 자, 한국어 뒤에 으 있어요. 르, 그 두 개 있어요. 조금 복잡해요. 자, 여기 그는 뒤로 갑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읽어요. 이렇게 발음 합니다. 읽어요. 자, 그래서 읽다, 읽어요, 지요. 자, 울다, 울다. 아, 아오 아니에요? 어요? 다 안녕. 울어요. 선생님 친구예요. 친구. 울어요. 울다. 자, 웃다, 씻다 있습니다. 웃다, 웃어요. 씻다, 씻어요. 말할 수 있어요. 자, 오, 우, 뭐, 오, 이, 모두. 아, 오 아니니까 어요, 어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있어요. 공부하다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 공부해요. 하다는 해요. 이렇게 되지요. 자, 쇼핑하다, 쇼핑하다. 쇼핑해요. 됩니다. 쉽지요? 네. 자, 그래서 하다 있어요. 하다는 해요. 노래하다, 노래해요. 운동하다, 운동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해요? 말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친구가 말해요. 오늘 공원에 가다. 아니요. 말해요. 어떻게? 오늘 공원에 가다. 아니요. 가요. 말해요. 친구하고 놀다. 놀다. 말해요. 아니요. 말해요. 친구하고 놀아요. 그리고 산책하다. 산책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오요는 여러분 꼭 외우세요. 많이 말해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동사에 있었어요. 자, 만나다. 자, 만나다 봅시다. 만나다. 만나다, 다 안녕이지요. 네, 만나다. 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죠. 만나다, 만나요. 됩니다. 자, 알다, 다 안녕. 아, 있지요? 네. 알, 아요.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하다 동사. 그래서 여러분, 아, 아 있으면 뒤에 아요. 없으면 어요. 하면 되지요. 자, 일하다, 하다는 어떻게? 맞아요. 일, 해요. 됩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괜찮지요? 네, 좋아하다는 좋아, 해요. 입니다. 자, 동사 모두, 네, 아요. 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봅시다. 형용사도 맞아요. 비싸다 있어요. 자, 비싸다 아 있지요. 네, 아 있어요. 비싸요. 비싸다 비싸요 합니다. 자, 그리고 좋다 좋다. 이번에는 네, 오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되지요. 자, 많다. 많아요. 느흐 있지만 흐 소리 없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 오 있으면 아요. 아니에요. 다 어요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명사일 때 이야기 안 했어요. 오, 명사. 자, 명사. 저는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 명사지요.
선생님이에요 합니다. 자, 선생님은 아, 가수 노래해요. 가수예요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받침이 있어요. 무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에요. 없어요 하면 예요 하세요. 명사는 여러분 쉬운데 여러분이 쓰기에서 아주 많이 미스테이크, 실수 많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학생이에요. 가수예요. 책상이에요. 노트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요, 어요 지금 같이 공부했어요. 아요, 어요? 쉽지요, 여러분?